자라나는 새싹 나라의 기둥인 어린이들은 제56회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하늘 맑은 5월의 하루를 즐겼습니다. 이날 전국 곳곳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습니다. 서울 효창 운동장에서는 어린이날 기흥축 대잔치가 열려 푸짐한 시범 행사로 어린이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내일의 주인공인 나라의 새싹들을 바르고 씩씩하게 키우자는 것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마음껏 뛰어놀고 공부할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을 마련해주며 위험할 때에는 맨 먼저 구출하고 악용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날 어린이들은 태권도와 오토바이 묘기 등이 펼쳐지자 탄성과 박수를 보냈습니다. 행글라이더를 타고 1200피트 상공에서 활강할 때 이날의 잔치 분위기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기차가 없는 섬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날 선물로 증기기관차가 보내졌습니다. 박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철도청은 제주도와 흑산도에 각각 기차를 보냈는데 흑산도까지는 기관차를 세 토막으로 해체해서 해군 군함으로 수송했습니다. 기관차를 처음 본 섬 어린이들은 비를 맞으면서도 자리에서 뜰 줄을 몰랐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새로 세워진 시립아동병원이 어린이날에 개원했습니다. 대통령령의 박근혜 양은 이날 개원식에 참석한 후 입원하고 있는 어린 환자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은 부지 14,000여 평에 연건평 1648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국내 유일의 아동종합병원입니다. 국제기미탄클럽은 올해부터 5월 6일을 정신박약아동과 지체부자유아동을 위한 특수 어린이날로 정하고 푸짐한 행사를 마련 이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습니다. 이날 대회에는 18세 이하의 지체부자유아동 천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한편 서울 관악경찰서는 어린이날을 맞아 관내 구두닦이, 신문 배달 소년, 버스 안내양 등을 모아 위안잔치를 베풀었습니다.